민주당 이수진 의원님 연결해서 의원님 오늘 어제에 이어서 네. 법사위 제1소 회의 2시에 시작했었죠. 네. 거기서 어떻게 결론이 났죠? 아니, 저쪽 당에서 아예 심사를 못하게 막고 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쌍화 의원님 발언을 하는데, 네. 전주 의원이 자기가 제일 항상 길게 하면서 갑자기 이제 길게 한다고 그러면서 법원 행정처 차장이 계속 경도된 발언을 했어요. 검찰개혁 반대하는 취지에. 그러니까 이제 최강 의원이 막 혼을 내는데, 혼낸다고. 중간에 껴든 거야. 그래서 싸움이 났죠. 일부러 싸움 붙인 거네요. 그래서 그러더니만 자기들은 사과 안 하면, 최강 의원이 사과 안 하면 내일 심사 안 한대. 이제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법안 심사 관심 1도 없고, 거기는. 반대만 하고 있으니까. 타협이나 뭐, 그 여지가 전혀 없어요, 지금. 그쪽 타협이나 그거 상관없이 할수 있죠, 지금. 근데 이제 법안 소위가 그렇게 되면 거의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건 조정회의로 가는 게 낫죠. 그러면 거기 회의에서 더 이상 안 되니까 안건조정위원회 넘기려고 했는데 양양자라는 또 변수가 나왔습니다. 원래 그분이 검찰개혁에 저기 협조를 해주겠다고 해서 협조를 해주겠다 해갖고 사모임 법사위에서 시켰는데. 사모임을 어렵게 했는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반대한다고 해버리니까 안건 조정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안건 조정에는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괜히 잘못하게 말로 한다 그랬다가 들어갔다가 반대해보면 완전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예. 확실한 사람이, 그러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모임 할수 있는 시간도 없고 해주지도 않아요, 박병석 의장이. 그렇죠. 그러면은 무소속 한 명이 반드시 필요하잖아, 법사위 내에서. 법사위, 현재 법사위에 있는 분 중에 무소속이 필요한데, 아무도, 그럼 누군가 한 명은 탈당을 해야 되겠네요. 탈당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탈당은 쉽습니까? 탈당계를 내면 된대. 근데 이제 저랑 그 민영배 의원님이 둘이 서로 아무도 안 한다고 그래서 민영배 의원님하고 제가 지금 둘이 고민을 하고 있죠. 근데 또 민영배 의원님 얼굴을 보니까 안돼 보여가지고. 그러면 무소속의 이수진 의원이 되시겠네요, 조만간. 정말 뭐 민영배 의원님이 자기가 꼭 하겠다고 하면 양보를 해야 되겠지만, 예, 그거는 아마 내일 아니면 모레 다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럼 근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언제까지 해야 되죠? 그거는 내일이나 모레, 안건조정에 바로 회의 열면 바로 끝낼 수 있어요. 시간이 없잖아요, 지금 점점. 벌써 내일 예. 수요일인데. 그래서 법안 일부일을 지금 계속하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져가지고 그렇죠. 법안 심사를 안 해주니까 박병석 의장은 계속 지금 양당이 뭐 조정을 해라. 하게 해오래요. 조정을 하고 안건조정위원회 가갖고 하면, 아이고, 우리 이수진 의원님 이제 정들었던 민주당 2년 만에 탈당하는 아니, 신세가, 확정이 된건 아니지만, 이 그런 생, 가능성은 굉장히 농후한 상태고,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러면 본인이 하겠다. 그리고 이제 박병석 의장님이 자꾸 이제 협의안을 가꾸라고 하니까, 저쪽 당에서도 안건 하나 들고 갈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건 조정한다고 해서 안건 조정하면 좋지.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맨날 저보다 더, 잠도 못 주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게 제대로, 뭐 저는 예상은 했죠, 이럴 거라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도 회의를 하루 종일 또 했는데, 하여튼 생각들이 다양한 분들이 많아서, 민주당 내에서 그것도 아주 힘들게 하고 있어요, 지금. 다행히 정의당도 원래 본인들이 갖고 있던 스탠스를 좀한 발짝 물러서서 검찰개혁은 기본적인 정의당의 방향이다라고 얘기하고, 국민의당의 권은희 의원도 검찰개혁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외부에서는 좀 다양한 좋은 변화가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 갑자기 또 흔들리는 모습이 보여서 좀 안타까운데,
그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거, 네. 그 보완을 하려고요. 그래서 권은희 의원이 제안한 검찰개혁 법안을 보완을 한다. 제가 이제 사법경찰관들이 예. 기관수사 응하지 않을 때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아이디어들을 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우리 권은희 안도 검찰의 6대 범죄 수사는 아예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건 근데 맞죠? 법률안을 낸게 아니라 의견을 줬어요, 의견을. 네, 그래서 그 의견을 제가 우리가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내일 하려고요. 네네네. 그러면 180명 돼요? 얼추 될것 같더라니까요. 민주당이 안에서 또 반대하면 어떻게 해요? 양양대원 빼고. 양자 아우씨. 빼고 180명이 부속의 돼요? 6명인가 했는데, 양양대원 빼야지. 아우, 사범 괜히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그왜 전략을 좀더 치밀하게 짜시지?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박병석 의장이에요. 그렇죠. 이분 나가신대요, 안 나가신대요? 그것도 예? 왜냐면 같이 가기로 했던 분들이 예. 사법개혁 지금 하고 본회의에서 막 표결 붙이고 하는데, 아, 외국 그런 나갔다고 하면 그렇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맞아. 이게 그러니까 같이 가신다고 한 분들이 부담스러우니까 안 간다고들 하시나 봐. 당연하죠. 지금 사법개혁 이거 해야 되는데 의원들 투표하는데 없으면 또 아, 욕먹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 외국 나가고 싶은가? 그러면 그 박병석 의장은 무조건 양당이 협의해야 하라. 그놈의 협치주의.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내일 그 박병석 의장실 아이고. 가갖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그것도 못 눈여겨. 산다, 진짜. 아유, 못 죽겠네. 살아요, 못 살아. 아이고, 7분 너무 동선 힘들다. 넘어오셨다 그랬는데 그 7분 동선에서 다시 내려왔어요? 양양대 원대매. 누구? 아우, 정말 속상해, 진짜. 아니,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누구요? 양행자? 네. 아유, 양행자 의원님 문제는 제가 비판을 하겠습니다. 의원님은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고만 알려주시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대단한 거죠. 내일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의원님? 아, 또 봐봐. 2시에 또 회의를 해요. 네네. 그리고 아침에는 이제 의장님하고 또 보러 가야 되고. 법사위원들이 박병석 의장님 설득하러 또 가야 돼요. 설득하러 가고, 그다음에 법사위 전체 회의입니까, 2시에? 아니, 법안 일소일은 일단 2시 열기로 했어요. 또 저기서 치고받고 지금 싸우든지 쇼킹을 하고 하고, 있잖아. 계속 시간을 저축. 민주당은 사과 안 하면 안 예. 들어오겠대요. 안 들어오면 그냥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기면 되는데, 지금 양양자 의원이 문제가 돼서 이제 또 누군가는 탈당을 해야 되고, 그쵸? 그런 상황이죠? 그럼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이수진 의원님이 탈당을 하셨어요. 네. 그래갖고,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네. 숫자가 맞췄지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하면 나머지 법사위에서 추인을 하고 본회의로 가면 되나요? 그러면 그게 이번 주 금요일까지 가능합니까?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의원님이 보실 때는 이게 시간이 금요일까지 가능하다고 보세요? 아니, 이게 지금 박병석 의장님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합의안 갖고라고 하니 말이 됩니까? 아니, 검찰개혁을 반대하는 사람이랑 추진하는 합의가 어떻게 사람들이랑 어떻게 합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내 말이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알려주세요. 국회의장을 탄핵하세요. 국회의장을 피곤하다. 할 일이 탄핵시켜갖고 직무정지를 너무 많아. 시켜버리면 국회 부의장이 사회권을 넘겨받아갖고 강하게 나가세요. 근데 부의장님도 불확실해, 지금. 그렇대요. 와, 진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 마음을 모으고, 막, 힘들게 막, 이러 붙이고 있는데, 한두 분 때문에, 한세 번, 세분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가는 게 말이 돼요? 언제 뭐 개혁이 쉬운 적 있었어요, 의원님? 이렇게 힘든 과중에 해내시면 저희 국민들은 많이 기억할 거예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검찰개혁, 이거 쉬울 거라고 생각 안 했잖아요. 아휴, 그러긴 하죠. 진짜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러게요. 하여튼 내일은 회의하고 또 제1소위에서 국민의힘과 얘기하고 안 되면 최대 탈당을 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리는 게 목요일이네요, 의원님. 제가 보니까
그 자세한 일정은 이제 너무나 그거는 유동적이라서 그렇지.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 하여튼 내일 그다음에 박병석 의장님 만나갖고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저기 문제 근원이 박병석 의장님이기 때문에 지금 매번 우리 예전에 법사위원장 넘길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큰일이다 이거 진짜.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병석 의장님, 벌써 여기 검찰들도 로비를 했을 테고 여기저기서 많은 전화들을 받았을 테고 박병석 의장도 제가 어쨌든 의원님 하여튼 이번 주 안에 반드시 잘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안에 안 되면 죽을 것 같아, 아무래도. 죽을 것 아, 같아가 아니라 너무 다 힘들고 죽어요, 피곤하게. 진짜. 죽을 것 너무 같아가 아니라 다 피곤하게 막. 죽어요, 우리. 우리 다 죽어. 하여튼 진짜. 알겠습니다. 내일 끝나고 또 전화 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잘 주무세요, 예. 지금 16,000명 보고 있어요. 아, 이 시간에 그러세요? 16,000명이 의원님에게 네. 탈당 위로금이라고 아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 이수진 의원님 응원한다. 네,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으니까 잊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마지막으로 우리 네. 시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속상하듯이 그래도. 진짜 이게 이제 다 거쳐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네.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내일은 내일에 또 태양이 뜨니까. 그리고 2시에 회의 열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뭐 희망고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민주당 의원님들의 지금 해낼 하고 의지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끝까지 기대하고 알겠습니다. 의원님 내일 또 전화 연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이수진 의원님이셨습니다. 검찰개혁 여러분들 상황 이제 좀 아시겠죠? 상황은 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좀 말씀드렸습니다.